오늘로 5월 9일 대선까지 기말 단수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경선 선거인단 모집은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정권 교체의 염원 덕분에 정당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낡은 대한민국 간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적폐 청산이냐, 적폐 옹호냐, 국민 통합이냐, 국민 분열이냐, 그 두 가지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단언컨대 적폐 청산 없는 국민 통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통합을 지향하지 않는 적폐 청산 또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1600만 촛불 민심의 명령 그대로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에 출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13건입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는 점을 검찰은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에 대해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굳이 정리하자면 박 전 대통령의 죄는 뇌물을 강요한 죄이고 강요로 뇌물을 주고받은 죄인 것이므로 결국 뇌물죄인 것입니다. 강요나 협박으로 뇌물이 오고 간 것 역시 뇌물수수죄라는 것은 이미 대법원의 판례로 확립된 것입니다. 연루된 대기업들은 뇌물죄냐 강요죄냐의 열악한 이분법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을 받겠다는 생각을 접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탄핵된 마당에 과거의 정경유착 관행을 깨끗하게 털고 가겠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국민들의 재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을 연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 강경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시간에 우리 정부는 보다 비상한 태세로 이번 틸러슨 장관의 방문을 활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경세 외교부 장관은 뜬금없는 동남아 순방으로 한미 외교 수장의 첫 회담을 허술하게 준비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결국 틸러슨은 중국행 비행기에서 일본은 동맹이요 한국은 파트너를 하는 태도까지 하였습니다. 한미동맹조차 자유당 박근혜 정권의 외교력 부재로 훼손된 것은 아닌지 국민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사드 부지를 받아내기 위해 직접 신동길 롯데 회장에게 전화 압력을 행사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롯데의 경영상 약점을 잡고 롯데의 부장 부지를 받아냈을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이 확인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6일 사드의 국내 반입에 대해 미국이 진행하는 일이라 먼저 말을 못했다는 반주권적인 발언도 스승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분들이 한 나라의 외교, 국방의 수장인 것인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오늘 우리 당의 사드 대책위원들이 황교안 흥안 대행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황 대행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황 대행 역시 가장 튼튼해야 할 외교와 국방이 이 모양까지 온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과도 내각의 수반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인 만큼 실질적인 사드 대책을 논의하고 위기에 빠진 외교 국방 현안에 대한 기탄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